이문을 열면 엄청 예쁜 작은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을까? 짜자자자잔 짠! 짠!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. 제 사이즈에 딱 맞죠? 계속 엉겨치고 뭐 하고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인터넷이고요. 이렇게 켜놓고 맨날 작업은 아 근데 작업은 인터넷 하는 것보단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렇게 막 엄청 매일 심혈을 다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진 인터뷰 때랑 많이 다른데? 네. 그냥 맨날 음악 만드는 집에서 작업하거나 매일 들어오긴 해요. 매일 들어와서 인터넷을 하고 남는 시간에 조금 작업을 하고 근데 여기에 앉아서 막 곡을 써야지 아 영감이 떠올랐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밖에서 막 영감이 떠올랐던 것들을 다 추려서 녹음도 해놓고 아니면 악보를 좀 써놓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기서 완성을 하는 작업을 거치죠. 악보는 거의 없고요. 그거 다 이사하면서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. 없어요.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. 아 요새는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. 아 써지는 거구나 이렇게. 네 그래서 그냥 틀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쓸 필요가 없어요. 별로. 근데 약간 바보가 되는 거죠. 전화번호부처럼 만약에 이 파일이 지워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냥 기억해내서 어떻게든 다시 쳐야 되는데 완벽하게 이걸 다시 재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. 아쉽긴 한데 하면 생각나는 악기가 있죠. 피아노. 피아노 소리 자체를 참 좋아해요. 그냥 진짜 피아노는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 피아노가 새 거 같잖아요. 얘가 저랑 벌써 22년? 얘가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. 피아노가 언니는 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아요. 네. 저가 스케이트를 보물 1호로 생각하는 것처럼 언니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름 같은 걸 붙여줬어야 되는데 창이! 창이!